뭐야 그게? 취나물. 산 취나물. 자연산? 산에서 캔 거. 그게 어디서 났어? 토요일 시장에. 이게 봄에 이분 안구 건조증에 좋대. 안구 건조증. 취나물이? 응. 엄마가 안구 건조증이 좀 있잖아. 응. 그런 건 많이 먹으면 좋아, 봄나물은. 그거는 자연산이 귀한이 있더라고. 아, 자연산은 생긴 게 달라? 그럼. 딱 보면? 봄은 알지. 산에서 키운 거 알지. 요즘 자연산 산에서 많이 키지. 어우, 향이 아주 진하네. 응. 이제 물을 끓인 다음에 소금 한 주먹 넣고 물이 끓을 때 좀 대 좀 아, 대가 부드러워지게 부드러워지게 빳빳하니까 취나물은 대가 있어서 약간 더 살짝 끓어야 돼? 다 무쳐가지고 볶고부동 들기름 치고 대가 부드러워졌나 만져보는 거야? 좀 물른가? 너무 물러도 안 되는데 살짝은 물러야지. 이제 불 껐어? 그래가지고 찬물로 헹궈? 그럼 씻어야지. 조선 간장? 한 이걸로 한 스푼이야. 마늘 한 스푼. 너무 짜버렸어. 물기가 좀 있어야 되는구나. 기름이 들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볶아. 이제 그게 들기름? 응. 들기름으로 볶으니까 좀 나서 채야지. 잘 먹겠습니다. 향이 더 진네. 자연산이라 그렇구나. 자연산 진짜 취라. 맛있잖아. 아주 맛있네. 이게 진짜 몸에 좋겠네. 이제 물이 좀 덜 뻑뻑해. 진짜 맛있네. 맛있지. 취나물을 재배하기도 해? 그럼. 자연산 말고? 밭에다. 산비탈기. 근데 이건 자연이라 이거지? 알아서. 산에서 캤다 그거야. 맛있네. 삶았다가 무쳤다가 들기름 넣고 또 볶다가. 그래 안 하면 반찬이 뭐. 그런가?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정성이 안 들어가면 반찬 아무나 하게.